이런들 오늘은 익숙하면서도 정감이 가는 자동차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이튜넷 여행민들서. 자, 여기서 베니스 사이트 들어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3만 달러의 바피드 미니밴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차량을 표현하자면은 GT5의 카니발이에요. 보시면은 제어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특히나 가속력이 두 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피드 미니밴. 근데 이게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런 차들은 도색을 회색으로 바꿔야 돼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구형 카니발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지만 약간 달라요. 헤드라이트부터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차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시원스럽게 뻗어있는 루프라인, 그리고 창문이 크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뒤쪽 트렁크를 보시면 유리창이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 있군요. 자, 완전히 뒤쪽에서 보시면 테일램프가 세로로 길어요. 그리고 듀얼 머플러 달려있고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 기택각. 그렇지. 앞쪽을 보시면 꽤나 큰 사이즈의 엔진이 들어가 있군요. 그래픽은 별로 안 좋지만 뒤쪽 트렁크는 높게 올라가요.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정말 넓어요. 대충 보니까 여기에 사람 4명은 더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네요. 보시면은 문짝에 테두리가 없죠. 이게 예전에 나온 차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픽이 좋진 않아요. 뒷좌석 시트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가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은 시트가 두 개. 그리고 중간에 팔걸이가 없어요. 그냥 보면은 평범해 보이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기어봉도 없고 깜빡이도 없고 자세히 보니까 깜빡이가 있네요. 대신에 여기 그 와이퍼 조절하는 건 없습니다. 차량의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오케이,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첫 스타트가 진짜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4륜 구동인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속도를 보시면은 몇 마리죠 이게? 가만 있어봐. 아, 여기 아니죠 비무장. 뭐였지? 보시면은 대략 한 60마일 돌파. 지금 대략 한 80마일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고속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나이샷. 아이쿠, 조심해야죠. 자, 여기 사이로 이렇게 아이 죄송합니다. 아, 이게 차체 밸런스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핸들을 돌릴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른쪽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돌아가. 에?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아니, 이게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돌아요. 이제 뭐 간단한 성능은 다 봤고요. 이 차량을 제 마음대로 한번 튜닝해 볼게요. 여기에서 개조할 거예요. 베니즈 카센터 업그레이드 베니즈 오리지널 모터웍스 미니밴 커스텀 33만 달러 900 클릭. 그렇지. 이 차는 이제 더 이상 가정용차가 아니에요.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엔진 블럭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에어필터 같은 경우는 바꿔드릴게요.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는 아우 달아야지. 그 다음에 경적은 할로윈 루프. 그 다음에 유압장치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거. 그 다음에 트림 볼게요. 트림 디자인 같은 경우는 1차 색상 커스텀 인테리어 달아드릴게요. 트림 색상 같은 경우는 브라이트 퍼플. 그 다음에 장식 볼게요. 원래 이런 건 안 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인프레이지 골라줄게요. 그 다음에 계기판 볼게요. 보시면 종류가 무려 15가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맨 밑에 거. 그 다음에는 문짝에다가 스피커를 달아줄게요. 제일 많이 어우 징그럽다 이거. 오디오 필 도어 스피커. 그 다음에 시트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에 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레스터 모드 골라줄게요. 그 다음에 구식 기어 변속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마이크 고를게요. 그 다음에 장식판 뒤쪽에다가 장식판을 달 수가 있습니다. 로우 산토스 골라줄게요. 그 다음에 조명 색상은 샤프터 퍼플.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캐트는 안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퍼플.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을 골라볼게요. 레이저 핀스트라이프 골라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프로스트 화이트. 그 다음에 펄 광택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레드.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지붕 볼게요. 지붕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스포일러 달아줄게요. 트랜스미션 플럭. 그 다음에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뒤쪽에다가 스피커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설치할 수 있어요. 맨 밑에 거 골라줄게요.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베니즈 특별 부품에서 골드 워리어 디싱. 휠 색상은 브라이트 블루. 타이어 디자인 레트로 화이트 월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보라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완성된 저의 카니발입니다. 이동수단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보시면은 뒤쪽 문이 슬라이딩 형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두 닫기. 다시 한번 더 모두 열기. 그렇지, 이렇게 열립니다. 내부를 보시면 스피커가 정말 많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어우 눈아픈데 뭔가 반짝반짝하고요. 이게 제 차예요 여러분들. 와, 여기서 이제 음악 틀면은 거의 지진이 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유압 장치를 볼게요. X를 누르면은 차체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리면은 완전 내려오고. 뭐였지? 제가 점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점프. 그렇지. 다음에는 제가 2차로 시소를 한번 타볼게요. X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그렇다면 시프트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사람이 순간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뒤쪽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컨트롤 X 누르고 컨트롤 반복 컨트롤 반복 컨트롤 반복. 오, 뒤에 있는 사람이 꽤나 균형을 잘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구도가 아주 좋아요. 이 상태로 한번 출발해볼게요. 아이, 뭐야 방금. 제가 이 상태에서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이동수단 모두 닫기.
아 여기는 안 다치는구나. 어 그나저나 차가 조금 많이 흔들립니다. 서스를 높이면은 이런 식으로 차가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리프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건 참을 수 없어. 알아 드리프트! 알아 드리프트! 알아 드리프트! 알아 드리프트! 알아 드리프트! 알아 드리프트! 아 제가 이 상태에서 가로등을 박아볼게요. 사람한테 데미지가 있는지. 아이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아니! 아니 보시면 지금 사람이 벽에 박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사람들한테 혼돈을 주겠습니다. 하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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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뒷좌석을 보시면 정말 열심히 총을 쏘고 계시죠. 아 이 사람 누구야. 자 시민 위로 와서 올라갔다가 내리면은 아이쿠 세상에나. 제가 바로 레이스 한번 내볼게요. 캐런 190Z 아니스엘레즈 레트로 커섬 마이박스 페넘브라 FF 딩카제스터 클래식 브라바도 벤시 900R 출발하트! 출발하트! 보시면은 아 역시나 힘이 정말 정말 약해요. 다른 스포츠카들은 저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망했죠? 어쨌거나 개조를 해도 정말 느립니다. 다음에는 랠리 리스트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편의점까지 멤버는 비슷합니다. 출발! 출발 갑시다. 보시면은 민트색 트레일러 굉장히 빠르고요. 그 앞에 분노할 일주 차량이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스타트! 보시면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륜구동의 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사륜구동의 힘! 아 모자라요. 돌아서 갈게요. 안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오 근데 핸들은 잘 들어가요. 뭔가 살짝 오버스텝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 언덕을 넘으면은 미션 클리어. 아 넘을 수가 없죠. 넘을 수 있어요. 언덕길을 넘어서 밑으로 내리막길 바로. 그렇지 5등! 제가 지금 5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등은 수프라, 2등은 벤시 900R. 자 그렇다면 이제 바피드 미비의 커스텀에 대해서 조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은 별로지만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